저는 몇 달 전 우연치 않게 광화문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공고가 나와 지원을 했고 운이 좋게도 면접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후기를 남기면 일본 대사관은 어떤 식으로 뽑나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또는 일본 대사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그럼 고두점이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운 좋게 서류 심사에 통과하고 나서 필기와 면접을 보기 위해 바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총 60여 명 정도였다고 하고 그중 합격은 저를 포함한 6명이었습니다. 이를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서류 심사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지원 이유 등을 잘 신경 써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혹시나 틀린 한자는 없는지 조사 등을 넣지 않아 문장 등이 어색하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저는 3번 정도 체크하고 서류를 냈었네요. 아, 참고로 서류는 직접 받지 않고 무조건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 관련 문의 또한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고에 준비하라고 나와있지 않은 관련 직무 경력 증명서나 자격증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자기 PR 하면 더 좋겠지 라는 생각에 그냥 냈고 대신 경력 증명서나 자격증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장에 일본어 번역본을 추가해서 제출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서류를 통과하게 되면 필기와 면접이라는 관문이 남습니다. 신기한 건 필기와 면접을 같은 날에 같이 본다는 것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필기 시험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1시 반에 끝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매우 어려웠는데요. 가장 쉬운 문제 파트가 유효찾기였는데 이 유효마저도 좀 어려운 느낌이 있었고 당연히 나머지 객관식 문제는 유효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문제도 있고 심지어 작문까지 해야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11시 반 정도의 시험이 끝나면 바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식사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저는 당연히 이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바로 밑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바나나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간단하게 때우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 면접 시작 20분 전에 대사관 건물 1층에서 집합을 하고 바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은 5대1로 진행이 됐고요. 면접 분위기는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면접관은 전부 남성으로 기억나는 질문으로는 왜 일본 대사관을 지원했는지 그리고 일본 대사관에 지원을 한 것을 부모님이 아는지 아신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고 또 자신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인가와 일본 관련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집에서 대사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정년이 60세인데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면접은 총 15분 정도 걸렸고 막 꼬리를 물며 질문을 하거나 면접자를 당황시키는 질문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간이는 당신이 만약 일본 대사관 직원인데 한국과 일본 정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느 정부를 위해 일할 것인가 등을 물어본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런 종류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일본 귀화 면접도 아닌데 설마 그렇게까지 면접을 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저의 최종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불합격의 원인으로는 오랜 유튜버 생활과 직장 생활로 인한 일본어 회화 실력 부족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면접 중 일본어 듣기는 문제가 없는데 발하기가 부족하다는 지적 아닌 지적을 받았고 또 제가 좀 면접에서 긴장을 많이 했던 것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재 회사에서 다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본 대사관은 다른 곳으로 이직 결정이 나서 다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대사관 지원 후기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일본 대사관 지원 꿀팁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